오늘의 주제는 올리브 오일이 한국 사람 몸에 적합할까입니다.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이 이제 온대 지방에 오면은 좀 춥다고 느낄 거고요. 한대 지방에서 살던 사람이 온대 지방에 오면은 조금 덥다고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느끼는 그 체온은 그럴 수 있다고 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그렇지가 않을까요? 자, 동양에서는 신토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what grows together goes together. 이탈리안들이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What grows together goes together. 함께 자란 것들은 함께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토 불의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쉽게 생각하세요. 사탕수수, 파인애플, 바나나 이런 것이 한대 지방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사막에는 왜 선인장만 자랄까요? 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요즘 기후 변화가 이제 온 세계에 다 퍼졌는데 이게 이제 지중해 지역에도 이제 그 기후 변화가 생겨서 가뭄이 계속 돼 갖고 올리브 그 나무에서 생산되는 그 올리브가 수확량이 엄청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가뭄이 생기니까 유럽 지방에서는 이제 뭐 강으로 이렇게 이제 수송을 하는데 라인강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그 수면이 이제 밑으로 쭉 가라앉아갖고 배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랐는데 수송비도 올라서 가격이 또 오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수입되면 엄청나게 비싸지겠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식을 통해서 왜 올리브 오일이 지중해 사람들한테 좋은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시편이나 뭐 이런 신에게도 이른 비를 주시옵시고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라는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를 여러 번 이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과거에는 저수지란 개념이 없으니까 물을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비가 올 때만 이게 식수가 있는 거고 비가 없으면은 식수가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한 모양이다. 그렇게 이제 혼자 해석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에 이제 성뭐뭐어또뭐 이탈리아 뭐 이런데 여행하는 코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를 갔었는데 성경에선 반모섬이라고 나오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펜모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서 이제 화장실에 이렇게 모텔에 이제 들려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변기 그 위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것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물을 아껴 사용하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여긴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대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갖다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땅이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뉴욕에는 여름에는 덥고 또 여름이 조금 지나면은 장마철이 돼갖고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탈리아나 뭐 그리스 이쪽에서는 여름에 더운 거는 맞는데 하지만은 건조합니다. 습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비는 아주 적게 내리고요. 1년 강우량 중에서 뭐 10%가 안 되고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여기 이제 이게 여기 기온이고 이게 이제 그 달력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12월까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기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 같은 데서는 강수량이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기온이 올라가면은 강수량도 이렇게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대부분 온대 지방에서 나는 팩트예요. 그런데 지중해 지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는 이렇게 높아지는데 이게 온도입니다. 이게 온도고, 그러면은, 강수량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른 비가 되고요. 여기가 늦은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는 비가 거의 안 오는 일반 온대 지방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올리브영이고요. 반대로 온도가 이렇고 그 다음에 강수량 이런 거는 이런 데서는 참깨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안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적어놨죠? What grows together goes together. 겨울에 그렇게 덥지 않고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덥지만 건조한 지역에서만 자랄 수 있는 것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사람이 뭐 지중해 식단 하면은 뭐 건강해진다. 저는 그거에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중해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먹는 것은 맞지만은 지중해 사람들이 참깨를 먹었을 때그 사람들한테 좋을까요? 지중해 지역에서는 참깨가 자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올리브가 자랄 수 없잖아요. 참깨가 자라서 참기름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을 이제 소환하면은 제가 이제 삼선동에 살았는데 도남동 뭐 거기 살았는데 전철을 타고 종로 4가에 내리면 바로 그 종로 4가 내리는 곳에 참기름집이 있었어요. 그 냄새가 그냥 진동한데 그렇게 고소하고 그 냄새가 좋았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참기름을 먹는 것이 건강할까요? 올리브오일을 먹는 것이 건강할까요? What grows together goes together. 신토불이입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어야 우리 몸에 건강하다. 이게 신토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자라지 않는 것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진짜로 건강해질 수 있는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커피 안 마십니다. 다만 설탕은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탕의 수입에서 제가 수입한 퍼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올리브만 따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올리브만 따진다 그러면 굉장히 시고 쓰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요리하기 전에 이제 제조 과정을 이제 들어가면은 거기 소금이 굉장히 들어가서 이제 짠맛이 나는데 올리브만 놓고 보면 시고 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맛으로 결정되는 거고 맛으로 결정되지 않는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바람 불고 춥고 덥고 건조하고 비 오고 이런 것들이 모든 식물의 열매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올리브 오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비싼 돈 들여서 사시는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